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디. 민쌤. 민쌤이요. 저희가 이번 편은 도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편은 도구들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치유 주걱 관리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산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치유주걱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윤쌤이요. 윤쌤이요. 정답! 와! 종류가 되게 많네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종류는 네 가지고요. 이제 원래 57에서 사용하는 7주걱. 요거는 원래는 이제 많이들 헤라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이거는 일본어고요. 저희도 많이 부르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7주걱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걱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전통에서 사용하시는 7주걱이 요런 것들이에요. 베이글라이트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런 원하는 크기, 각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자기가 톱으로 썰어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의 소지는 나무예요. 나무 주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 판을 자기가 맞게끔 각도를 조절을 해서 오려서 사용을 하죠. 네. 그러면은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려요. 상당히 좀 두께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자르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게 정말 눈물로 썰어내는 두꺼운 자개보다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솔직히 처음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각도가 편한지 그것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냥 봐서 대충 봐서 내가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다듬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내가 뭐 어떻게 자를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해서 나오는 이런 기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는 대중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성품이 나왔을 때는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X자기 같은 그런 도구를 파는 곳에 가서 이런 거를 그냥 사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생각해 주세요. 바로 쓰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바로 샀을 때 네. 되게 매끈해 보여서 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칠로 한번 걸러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일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새로 사는 애들도 다 갈아 쓰셔야 합니다. 근데 모르면은 진짜 그냥 쓸 것 같아요. 그냥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뭐 쓰지만 이게 자세히 어떻게 끝이 날카롭고 뭐 이런지 잘 안 보이니까 아마 저희가 썼을 때 그냥 위화감 없이 보셨겠지만 새로 샀을 때는 이런 좀 각이 갈려 있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뾰족해요. 여기 일부러 간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뭐 함이라던가 이런 직각을 할 때 네. 전체적으로 면을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갈아서 커스텀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파는 거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다 커스텀해서 쓰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새로 산 치유주걱이 없는데 그럼 새로 샀을 때 어떻게 칡을 먼저 이렇게 갈고 써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많이 지금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구매를 하고 어떻게 갈아야 되고 어떻게 되면은 이제 써도 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은정쌤이 이제 딩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약간 이가 나가거나 울퉁불퉁한 거 그리고 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단 잡아주시는 거 그리고 여기 이걸 막 사서 오시면 여기에 눈금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이제 길이를 볼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눈금이 있는데 그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포로 싹다 밀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안 그러면 칠을 교환할 때그 사이사이에 칠이 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말로만 말고 치지 않아? 눈금
갑니다. 갑니다. 나중에 몇 번 드릴, 몇 번 드릴까요? 어. 220. 그러지 마라. 여유를 봐라. 자, 그러면은, 아!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헤라가 7주가 가능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경고. 자, 7주가 가능하실 때 여기 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평을 보기 위해서는 눈으로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이게 휘었는지 울퉁불퉁한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이 있는 거 거기에다가 기대 보셔서 이제 여기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냥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가 있으니까 뭐 지금 저희 같은 유리판도 괜찮고 이런 거를 그냥 평평한 거 가져오셔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완전 편이 되는 그 물건이 그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해요. 여튼 유리판도 유리판도 괜찮아. 저희가 저는 항상 유리판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가라보도록 할게요. 200번, 220번부터 가시면 된다는 거죠? 네. 총 3호는 220 완전 들어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800,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2000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2000까지 하시면 거의 7주걱의 그런 스크래치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옷질을 교환을 할 때나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바를 때, 옷질을 바를 때도 스크래치 없이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노동이 시간인가요? 네. 지금 이제 7주걱을 다듬는 거는 처음에 샀을 때랑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평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될 때 중간중간에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한번 쓰시고 갈아서 계속 쓰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하고 갈고 한번 하고 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힘들죠. 네. 근데 저 맨날 갈아서 못 봤는데 저희는 멀리 하고 있어요. 방송인으로서 하고 있어요.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요. 이진영이 된 거는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딩쌤이 평평한 걸 하시고 네. 이제 약간 공면이나 이런 걸 잡으신 거는 윤쌤이 네. 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 맞춰서 여기를 날카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윤쌤이 여기에 있는 직각을 맞춰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걸로 할게요. 공면 좀 보여주세요. 공면 좀 신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면 약간 이것도 원래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막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커스텀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이즈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그냥 이걸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너무 조금 더 짧고 작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정말 소량을 교환하시되 좋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7주걱이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 원형을 만들었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릇에 이미 교환한 7 교반을 원래 이제 그릇에다가 해서 이제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너무 오래 그릇에 있으면은 그 칠 알갱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기 전에 저어서 쓰시라고. 이 원형으로 만들면 굉장히 잘 섞여요. 그래서 네. 그 용도로 하나 또 만들었고 뭐 이건 아니에요. 자 이제 해보세요. 시작! 자, 저도 섞어 주세요. 네, 220번이죠? 네. 자, 이제 노동. 고! 노동 가임. 전체적으로 가실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갈면은 이게 어느 부분은 전체적으로 얇고 어느 부분은 두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의 이 직선이죠. 이 직선에 얘를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갈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이 직선에 얘네들의 직선도 맞춘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또 뒤집어서 또 가시고 이런 식으로 너무 한꺼번에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힘을 빼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체크하면서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방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느 끝부분은 많이 갈리고 중간부분은 네. 안 갈리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알겠어요. 네. 시작! 시작! 우리 경쟁하는 거네요. 누가 발견을 안 볼게요.
어쨌든 이것도 가는 거라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기 잘 시키면서 하셔야 돼요. 벌레 쓰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고.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만큼 갈려져 네, 얘네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더 눌러서 갈면 네, 위에까지 갈릴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거를 너무 눌러서 하면 앞면만 갈리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많이 빼고 최대한 눕혀서 전체적으로 직각으로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하시고 이제 양면으로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갈다 보면은 쓱 이런 식으로 U자로 파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파이지 않게 이제 일직선으로 딱 유리 이거 갈 때도 항상 평면인 그런 장소에서 하셔야 돼요. 유리판이라든지 뭐 매끈한 어떤 선반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놓고 일직선으로 힘 빼고 쓱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은정쌤 손 만두 같아요. 힘이다.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여기도 갈리지만 여기에도 갈리면서 두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직선에 맞춰서 한번 날카롭게 가도 맞추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칠주걱의 형태는 밑에는 두껍고요. 손을 잡는 곳은 두껍고 사용하는 곳은 점점 얇아져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기는 내가 얼마큼 가야 되는지 여기 윗부분은 더 얼마큼 더 강화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가면은 얇아져서 얘네들이 그러면 뭐라 해야 되지? 낭창낭창? 그쵸, 낭창낭창. 낭창. 탄력이 너무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400번 드릴까요? 저는 요거 갖고 먼저 자를게요. 아, 그럼요. 네. 여기 전통공예 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솔직히 이거는 이제 내가 쓰는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함 같은 거나 전통적으로 함 없다 하시면 각을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되게 뾰족하게 쓰시면 돼요. 네. 90도를 딱 맞춰야 되나요? 90도가 제일 중요해요. 각도기 드려요? 아니요. 있어요? 저희 그렇게 준비서 있어요. 각도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끊어? 아니요. 20이 끝났습니다. 저는 400을 네. 할게요. 드릴게요. 네. 미쳐주세요. 네. 아, 얘기가 죄송해요. 저는 90이 맞는지 확인을 할게요. 같지 않나요?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진짜 장난 아니고 맞아요. 2000번까지 해주셔야 이제 여기 기스가 많이 잡히면서 칠하실 때 이런 식으로 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칠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스 안에 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칠 다 그 뭐지? 관리가 잘 됐는지 테스트가 됐는지 테스트 한번 네. 7을 한번 교환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7교반으로 떨리네요. 네, 7교반으로 은정쌤 해주세요. 용쌤 거 이거 이물질 넣어주실 게 있어요? 아, 이거 나도 있어요. 이거 왜 이랬어. 이물질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예민하구만. 이게 이거 더 잘 달았나? 누가 더 잘 달았나가 아니고 이거는 누가 더 교반을 잘 칠주걱지를 누가 더 잘하냐 이렇게 밀었을 때 진짜 여기가 깨끗해야지 잘 가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더 힘있게 퍼트려 볼게요. 아, 퍼트리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네. 아, 얘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 인물질 넣어주신 게 있어요? 아, 저도 있어요. 여기. 그 정도는 뭐. 그치, 버릇이 거잖아요. 자, 이제 한번 모아볼게요. 이제 잘 모아지면 되게 잘 된 거예요. 잘 모아져?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나 아주 잘 모아지고 있어요. 아닌데? 아닌데, 클로즈업 해주세요. 클로즈업. 자. 아, 나. 끝! 좋네요. 따란 따란
따라란 두고 보자 은정쌤. 와 진짜 잘했네요. 오. 이야.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하얘요. 뭔지 알죠? 유리판 자체가 하얘요. 위치가 좋네. 아, 위치가 좋아. 따란 따라란. 아 그거 뭐 좀 따라란 따라란. 두 분도 너무 잘하셨네. 네, 7주걱이 이제 잘 다듬어졌는지는 전체적으로 내려 이제 7 교반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얘네들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가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작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갈린 거예요. 그리고 헤라 같은 경우는 7주걱 같은 경우는 경고비. 자 그리고 7주걱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딩쌤도 그렇고 쓰는 각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갖고 있는 헤라 그 7주걱도 이 각도들이 퇴장 이 분량을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헤라 3번 헤라 한 번만 봐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7주걱의 각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쓰는 각도가 이게 편한지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한지 이거에 따라서도 다 다른 거고요. 이게 그래서 주걱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형상 뭐라고 해야 되죠?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없어요. 정석이 없다. 네, 정석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평이 맞는지 그리고 올라갈수록 얇아지는지 그겁니다. 핵심이죠. 도구잖아요. 네. 내 손에 맞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주걱을 봤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진 건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손에 맞다 라고 하면 이게 정답인 거고요. 솔직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맞게끔 또 커스텀이 된 건데 왼손잡이신 분들도 하다 보면은 저희랑 똑같이 서포즈를 했지만 이 각도랑 이런 애들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구에는 정답이 없어요. 도구에서 정답은 내 손에 맞는가 안 맞는가. 명언 같아요. 무슨 여기 자막 이렇게 싹 이렇게 도구의 정석은 내 손에 맞는 거 아니야. 오글. 여기지. 됐나요? 아 네. 진짜 명언 팀입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네. 오늘 그러면 도구 관리 7주걱 편 여기까지.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아니 겹쳤잖아. 이렇게 아니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오칠은 여미진.